日本の大阪にある阿倍野キリスト集会からやってまいりました。일본의大阪에 있는 아베노 교회에서 왔습니다. 私は現在42歳です。저는 현재 42살입니다. 작년 여름에 선전도 여행에 저희 모임에 자매 두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하토리 사츠코 시마이도 마츠오카 유리카 시마이입니다. 하토리 사츠코 자매와 마츠오카 유리코 자매입니다. 오세와になりまし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私はですね, 크리스찬 홈에 生まれました. 저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6살の時に 바프테스마를 受けました. 16살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마마데 26년간의 크리스찬 생활입니다. 지금까지 26년 동안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맨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저희 믿음 생활은 이 말씀에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었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럭비부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しかしクリスチャンであるということを伝えることがなかなかできなかったんです。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처럼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それは恥ずかしいという思いがありました。 그것은 왜냐하면 좀 부끄럽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笑わ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思いがありました。 사람들에게 내가 비웃음을 받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しかし信仰を持つことはできました。 그러나 제가 믿음을 가질 수는 있었습니다. 라그비부というのは 15人で するスポーツです。 이 럭비라고 하는 것은 이 15명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私の所属しているチームは 15人でした。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팀은 15명이었습니다. 私のようなものでも 1人 欠けてしまうと試合が成り立た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 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모자라면 시합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ところがバプテスマの日が決まった時。 그런데 이제 침례 받을 날이 왔을 때에 それは4月の19日でありました。 그것은 4월 19일이었습니다. その1週間前が試合の1回戦だったんです。 근데 그 일주일 전이 시합 1차전이었습니다. 1回戦にもし試合に勝ってしまうと 1차전에서 만일 시합에 이기면 2回戦が4月の19日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이 두 번째 2차전이 4월 19일이 되는 것입니다. バプテスマの日と試合の日が重なってしまうんです。 침례 받는 날과 그 시합하는 날이 이제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합에 못 나갑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しかし私がいないと試合が成り立たなくなります。 근데 만일 제가 빠지면 시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ところが先輩チームメイトに言うことが怖かったんです。
팀메이트에게 伝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그래서 제가 이 팀메이트의 책임자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集会の兄弟姉妹に相談しました.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바프테스마의 날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침례 받는 날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차전 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만은 突然 캡틴이 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갑자기 캡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難しい顔をしてこう言いました. 상당히 어려운 안 좋은 얼굴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とっても険しい怖い顔をしていました. 상당히 험상궂은 얼굴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試合は危険になりました. 시합은 기권하게 되었다. どうしてだろうと思いました.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実は 유력한 선수가 1人 실은 유력한 선수 중에 하나가 여행을 갔는데 지난주에 김제의 눈이 많이 왔던 그런 날씨였는데요. 비행기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돌아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 때문에 이제 시합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이번에는 1차전도 2차전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다들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저 하나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놓았습니다. 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처럼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손을 들 만한 그런 용기가 없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통해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밀어주셨습니다. 또 한번 이 말씀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10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제가 약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아시면서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도 보시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저희들은 이 연약하다고 내가 생각할 때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간증을 한다는 것이 오늘은 주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계획 안에 당신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21장 3절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내용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보통은 이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21장 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신기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この箇所はゼカリア書の9章の9節に予言されています。 이 부분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メロバの子に乗って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す。 그 나귀를 타고 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皆さん、ロバのこと、ロバとはどんな動物でしょうか? 여러분, 나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聖書を読んでいくととても頑固な動物です。 성경에 보면은 대단히 거의 완고한 성질의 동물입니다. 開きませんが, 出エジプト記の13章の13節。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3장 13절. 羊であがなわなければ 어린 양으로 구속을 하지 않으면 이 목을 부러뜨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아니한 깨끗하지 아니한 동물입니다. 그 상태대로는 쓸 수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양으로 어린 양으로 이 대속을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의 뼈를 꺾어버리라고 하는 그 정도의 동물이었습니다. 이때 나귀도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도 그랬습니다. 물건을 짐을 싣는 데는 유익이 있겠지만은 사람을 태우는 데는 합당하지 않은 동물입니다. しかもロバの子ですので経験不足です。 더군다나 이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경험 부족입니다. 不安定で危険です。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한 위험하기도 합니다. それにもかかわらず主はこのロバの子が必要だと言いました。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少し考えてみてください。 좀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ロバの子の気持ちになってください。 이 나귀 새끼의 그 입장에 기분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どうして僕なんだろう? 왜 나를? どうしてお母さんじゃないんだろう? 왜 엄마가 아니고? どうして馬やラクダじゃないんだろう? 왜 말이 아니고 낙타가 아니고? 僕は大きな荷物を運んだことなんてない。 내가 큰 짐을 운반한 적도 없는데. ましてや人間なんて乗したこともない。 더군다나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데. その時にイエス様が言われた言葉に注目しましょう。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주목을 하시겠습니다. 3節に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는 그 할 수 없습니다. 무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은사도 없고 그래서 참 무리입니다. 난 그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지 않을까 걱정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고 아 네가 하는 것은 무리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 경험이 없는 부족한 것이 아니야? 좀 더 합당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한다 할지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참 저는 이 말씀에서 대단히 도전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보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눈길에 신경을 쓰기도 하고 그걸 이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기대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비전에 대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26살 때 어떤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구리모토 형제, 형제는 형제의 비전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몰라가지고 비전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형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그것입니다. 저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이러한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 말씀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고 싶다. 그것은 해외 선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 전심 사역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 예 주님 가겠습니다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결심을 한 바로 직후에 제 인생 가운데서 처음으로 다른 모임에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큰 교회였습니다. 정말 그 교회 안에는 이 훌륭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번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50분씩 5번이라고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베노 교회에서 20분 이상 말씀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곧 아 이건 나에게 무리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그 말씀 한 번에 한 번만에 한 번만 전하는 말씀이라면 제가 갈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 주님 저는 무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은 전부 주님께서 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힘도 주님이 예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참 신기한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무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주님께서 제 등을 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아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연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형제 자매님들, 아주 값비싼 식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든다면 식재료를 칭찬합니다. 이만큼 좋은 식재료니까
이렇게 비싼 좋은 식재료를 썼으니까. 그러나 아주 이 그렇게 이 값이 나가는 식재료가 아닌. 근데 그런 것으로 이제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든다면. 우리는 누구를 칭찬할까요? 그 주방장을 칭찬할 것입니다. 이런 싼 식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되었을까? 얼마나 능력이 많은 이 주방장인가? 주방장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요. 주님의 계획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실 그때에 형제자매들은 그때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에는 저 형제 저 자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저 형제님 저 자매님도 필요하다. 마태복음 10장을 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기 열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다 기억하십니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말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두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자가 이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베드로는 종종 실패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주제가 아닙니다. 마태입니다. 마태와 또 한 사람의 제자를 보겠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주님이 행하신 이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11가지의 이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운데의 그 이적이 어떠한 이적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한 구절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9장 9절입니다. 마태가 기록하지 않아도 네, 열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간 장면입니다.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것이었는데 한 구절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바로 따라갔습니다.
でも短くコンパクトにまとまっています。 상당히 짧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このマタイは主税人だったんです。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しかし大きく人生を変えられました。 근데 인생이 커다랗게 변했습니다. 彼が何番目に加えられたかは私は分かりません。 그는 몇 번째로 제자에 들어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一番最初で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 最初の弟子で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이 제자로 이제 되어진 가운데 그도 제자로 되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상상입니다만은 그는 분명히 축복받고 그리고 정말 복된 믿음 생활을 끝까지 끝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는 어느 날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제자가 또 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소개하셨는지 다른 제자가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새로운 제자가 들어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시몬이라고 합니다. 마태가 가까이 갔습니다. 성경에 일체 이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몬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그는 참 엄격한 얼굴을 하면서 저는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마태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도였던んですか? 아, 열심 당원이었습니까? 열심도인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요? 열심 당원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요? 군의 멤버를 裏切るような 仕事. 이 나라를 배반하는 그러한 일. 타인이 許せなかった 仕事.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일. 그것은 세리였습니다. 즉 마태. 다시 말해서 마태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姿を 明らかに しましたが, 시몬은 자기의 모습을 확실하게 밝혔지만은 근데 마태는 뭐라고 말하면 좋았겠습니까? 마태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아, 이거 별로 나는 제가 다 상상한 것이니까 성경에 일체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熱心党員と 열심 당원과 주제인과 세리는 정반대입니다. 이쪽은 로마에 대해서 대단히 반항적입니다. 이쪽은 로마에 대해서 대단히 참 우호적입니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열심당원 시몬도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 있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일치되는 그 점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일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손을 서로 손을 잡고 똑같은 목적을 향하여 서로 협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었던 유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동일한 교회 안에서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하고 좀처럼 사이좋게 지내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共に手を取り合うことができるのです。 함께 손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それは私たちにはできません。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生まれも育ちも考え方も違います。 태어난 것도 그리고 양육받은 것도 성장한 것도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가치관が全く違います。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しかしここに集まったものは。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은 イエス様に私についてきなさいと言われた弟子たちの集まり。 주님께로부터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そこが手を取り合うことができるとすれば。 그것이 만일 우리가 손을 잡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읽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 15節の文章ですね。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조금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면 그 모임은 정말 아름다운 모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 형제 자매들의 그 이 명부를 이름을 올리는 명부를 만들어 보라고.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날마다 기도해 보라고. 그 이름을 들어서 기도해 보라고. そうすれば1週間で集会は変わる。그러면 일주일 후에 모임은 달라질 것이다. またある宣教師が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その方は5本の指を紹介されました。 그 사람은 다섯 개의 손가락을 소개했습니다. まるで日曜学校の子供たちに話すような分かりやすい言葉で話されて。 마치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알기 쉬운 말로 내용으로 말씀했습니다. ある日5本の指が喧嘩をしました。 어느 날 손가락 다섯이 싸움을 했다고. 誰が一番偉いかという喧嘩です。 누가 가장 훌륭하냐 하는 싸움입니다. 親指が僕だと言いました。 엄지가 내다. 내가 가장 훌륭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僕が一番の指だと言って言いました。 내가 이 가장 큰 손가락이다. 아, 맞아요. 人差し指ですね。人差し指が一番だと言います。 예, 그 집게 손가락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맨 먼저. 1번이라고 1번이라고 할 때마다 항상 내가 나타난다. 1번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손가락이 말했습니다. 내가 최고야. 키가 제일 큰 것이 내가 아니냐고. 그 다음에 약지가 아니야 나야 이렇게 말했어요. 人間は私の指に高価なものをいっぱいはめ込む。 사람들은 나에게 제일 값비싼 것을 다 끼운다고. 나는私が一番お金持ちで一番だわ。 그래서 내가 제일 부자고 내가 최고다. すると小指が反論しました。 그랬더니 이제 새끼손가락이 반론을 했습니다. 僕が一番だ。 내가 제일이야. メッセンジャーの一番力強い力を受けているのは僕だ。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가장 힘을 넣는 부분이 바로 나라고. 책상에 4인で 喧嘩を始めました。 예, 네 사람이 내 이 손가락이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엄지가 말했습니다. 자, 이 네 사람이 각각 공을 한번 잡아봐. 이 집게 손가락 하나 가지고는 들어 올릴 수 없다고. 그 다음 손가락도 손가락 한 개 가지고는 들어 올릴 수 없어. 그래서 넷이 겨우 힘을 합쳐서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꽉 붙잡기 위해서는 이 엄지손가락이 이 받쳐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최고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섯 개가 다 필요한 것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있던 그 손가락들이 예, 듣고 있었던 이 청중들이 예, 정말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주님의 계획에 저 형제님 저 자매님도 필요하다.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떤 과목을 가르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무슨 과목? 큰 소리를 이야기하세요. 무슨 과목 가르치는 선생 같습니까? 예? 큰 소리로. 수학. 정답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지금 한 번만에 알아맞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은 이번에 오기 전에 20kg의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20kg를 뺐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20kg를 뺐습니다. 예, 전에는 지금 이 몸보다 30kg가 더 나가는 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는 수학 선생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 수학의 이미지는 여유이고 안경을 낀 것입니다. 상당히 그 엄격하고 그리고 좀 겁나는 그런 얼굴인데 한국에서도 그렇죠? 이제 수학 선생처럼 됐습니다. 제가 사회인이 되고 나서 2년째였습니다. 예, 교사가 되고 나서 2년째였습니다. 네, 다음 날 이제 교회 학습 소풍. 저는 이제 두 담당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내일 그 의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에는 평일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에. 아베노 모임에서는 기도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9시 30분 스타트입니다. 7시 오후 7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나가서는 되나이. 그때는 제가 이제 제가 일하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나갈 수 없는 그런 그 회사 직장이 있어야만 한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그 의논해야 될 담당하는 그 선생님이 예, 선생님과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함께 의논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밖에 없는 그 담당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집회에 가면은 내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또 한 사람으로부터 또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가야 되지 않아?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기도회에 가는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드렸지만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는 말씀이 교회 가라고.
集会のプログラムが終わってから打ち合わせをしようと言いました。 교회 가서 교회 일이 다 끝나면 그 이후에 의논하자고. 私驚きました。 저는 놀랐습니다. 仕事にも責任があると思っていました。 제가 하는 일에도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正直に言うと諦めていました。 솔직히 말하면 이제 今日は出席できない、集会に行けないと思って諦めていました。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교회 갈 수 없다라고 내가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参加す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ね。 그런데 그 모임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不思議な気持ちでしたが、 참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만은. とても嬉しかったんです。 매우 제가 기뻤습니다. なので兄弟姉妹に伝えました。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알렸습니다. 今日は実は打ち合わせがあって来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はずだったんですが。 오늘 실은 같은 의논할 일이 있어서 여기에 못 올 뻔했는데. 職場の方が行っておいでと言って参加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직장에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갔다 오라고 해서 내가 올 수가 있었다고. 8時30分に集会が終わり。 8시 30분에 집회가 끝나고. 集会の前にその人が迎えに来てくれていました。 그래서 예배당 앞에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私は不思議に思い。 저는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도대체そこまで私のために理解をしてくださるんですかと聞きました。 어떻게 그 정도로까지 나를 생각해 주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すると、こう言われました。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私にはよくわからない君の信仰というものは。 나는 자네의 그 신앙을 잘 모르겠지만은. 何を信じているのかよくわからない。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다. でも大事なんだろ。 그렇지만은 자네가 그것을 굉장히 그 신앙을 귀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 君にとって集会は大切なんだろ。 자네에게 있어서는 그 이 집회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じゃあそれを優先したらと言われました。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선하라고 내가 말했던 거라고. 私は二つのことを思わされました。 저는 두 가지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私はいつも諦めていたなということ。 아, 나는 언제나 포기를 하고 있었구나. しかし主は私の祈りを待ってくれていたんだなって。 근데 주님은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わずか5分足らずの小さな小さな短い祈りを楽しみにされてたということ。 이 5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도를 그것을 내가 즐거워했다는 것. 감동しました。 참 거기에서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と同時に 그와 함께 求道者の方は 구도자들은 미신자の方は 불신자들은 私たちが何を大事にしているのかをよく見ている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 내가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가를 다 보고 있었다고는 것입니다. 信仰を持っていると言いながら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神様と祈りながら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本当にこの人のことを信頼しているのかどうかをよく見ています。 정말 그 사람이 이것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가 안 여기는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강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아, 나도 저것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기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포기했던 저는 반성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직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상세한 것은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제가 이 교육하기 곤란한 그런 나라에 부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8년간 거기에 근무를 했습니다. 8년 동안 거기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매일이가 대変でした. 날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이 교수가 누군가가 학생から 殴られていました. 날마다 이 선생님이 학생한테 얻어맞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이츠모 타바코노 케무리데 모쿠모쿠토 케무테이마시타. 화장실에 가면 언제나 이 담배 피우는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보고자카라와 구조노 전화가 매일이 가까이てきました. 그 구조 예, 보호자로부터는 늘 불만의 그 전화가 늘 왔습니다. 뭐 매일이가 이야기になることがありました. 날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どうしてこんなことが続くんだろうと思いました. 왜 이러한 일이 계속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しかし 職場を 祝福してくださいと祈りました. 그런데 제가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私の祈りの希望は 저의 그 기도의 희망은
학교가 어치스이타 조타이나리 학교가 안정된 상태가 되고 세토가 시카리도 하나시오 기쿠요이나리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잘 듣게 되고 하야쿠 쇼쿠바오 카에 카라 카에 루토가 디키 나루 것도 시카 칸가이테 마센데시타 아타시 기쿠와 소코데가 기쿠오데시타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빨리 직장을 거기서 떠나는 것 그것이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카시 카미사마와 아타시노 이노리오 시카리 듣기 디가 사테이마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 정말 황폐해진 그리고 정말 어려운 그 학교 가운데서 평일날 전도 집회를 할 때에 그 전도 집회에 참여하는 동료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8년 동안 이 일이 끝나고 다른 학교로 전근 갈 고 무렵에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 젊은 선생님들이 제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죠? 한번 가고 싶었어요. 가도 괜찮아요? 물론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평일 모임에 그들이 왔습니다. 하지미와 히야카시카 또 모임하시다. 처음에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계속해서 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을 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 다음날 그 좋은 말씀을 들으면 그 자기의 학생들에게 자기가 들었던 말을 전했습니다. 彼は 테니스부의 고문でしたが 테니스부 테니스 클럽의 고문 테니스 클럽 예, 그 사람은 테니스 클럽의 고문이었는데요. 테니스 클럽의 멤버에 대해 테니스 클럽 멤버들에게 오마이타치와 츠미비도다と 言いました.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そのまま行くと 지옥에 行くぞと 言いました.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それは あなたが 필요한 것ですよと 言いました. それは その先生が 本当は 필요한 것です. 실은 그 선생님이 그 말을 들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모임이 나옵니다. 정말 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응답은 조그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준비해 주시는 축복은 더 큰 것이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쥐어버리는 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싫어하고 꽉 거머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만 꼭 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손을 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손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을 폈을 때 더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전혀 다른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거기 아나타가 싫어하나이 리카이를 코에타 오이나루 것도 아나타니 쓰게요도 아리마스. 여기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私たち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러한 나를 통해서
実行しようとされています。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실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